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차 수업하면서 종강 수업입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3시간씩 6번을 하던지 2시간씩 8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저의 요청이고 센터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성된 파일은 요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제 샘플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은요,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일 엑셀이라고 하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 관리라고 하는 건데, 일 엑셀은 제가 이제 우리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에 관련된 샘플이에요. 여기 가셔서 실습 파일은 아니고 완성 파일에 일장의 파일을 열어볼 건데요. 얘를 열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먼저 설명을 들으세요. 여기 이렇게 노란 띠가 생겨요. 편집 사용을 누르지 않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작업을 해도 완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편집 사용을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 메시지가,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출판사 측에서 보내준 자료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솔직히 믿을 수 있느냐 이거야. 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믿을 거면,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거를 절대 여기 편집 사용이라는 걸 눌러서, 이걸 눌러서 사용을 하는 거고, 아니다, 나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닫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편집 사용을 누르시면은 요 완성된 파일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노란 띠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일을 어디 있냐면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제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래 여기 이제 더블 더블 더블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치우고 요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다 치우시고 요렇게. 훈장점, 시옷점켈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공부방이죠. 공부방. 공부방에 가시면, 공부방 안에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 중에서, 공부방에 가시면, 여러 항목들 중에서, 우리 공지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공지라고 되는 부분이요. 금천50플러스센터. 여기 가시면, 여기 샘플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제가 업로드 해놓은 게두 개가 있어요. 일 엑셀과 데이터, 엑셀 강좌 데이터 분석 관리라는 거두 개. 이두 개를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 같아요. 일 엑셀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엑셀 강좌 데이터 분석과 관련을 하셔야 돼. 이게 있어야 샘플 여러분이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해요.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요, 표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이제 품목 뭐 단가 수량을 입력을 하면 다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금액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세금이 나와야 이걸 합한 것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만원 주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합한 게 금액이야. 합한 게 금액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합한 게 요거고, 이거를 다 더한 것이 이제 거래 명세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곱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걸 자동으로 자동 합계를 계산해서 이두 개를 여기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다네 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이고, 그렇죠. 여기는 두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이고, 여기는 여러 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쉽게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작업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여기 와서 해보니까는 헷갈리더라고. 근데 예전에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어렵지 않게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세히 보시면 A, B, C 중에서
A가 안 보여요. 그렇죠. B부터 보이죠? 네. 우리 인쇄물에 보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A를 바짝 추려. A가 보일랑 말랑. A를 줄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화면상에서 A가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인쇄를 하면 이 넓은 칸까지 포함해서 인쇄가 되거든. 그럼 A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A를 없애면 깨끗한데 화면상에서 아까 여기 테두리선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왼쪽에.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 오른쪽은 보이는데 왼쪽이 안 보여, 화면상에서.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이쁘거든. 그래서 보이건 하는데 인쇄할 때 공간을 차지하니까 A를 바짝 줄이자,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도 입력을 안 했어요. 여기다가 거래일자를 쓰고. 근데 거래일자가 두 칸이에요. 그렇죠? 두 칸. 그러니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를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칸이 이렇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줄을 병합할 거예요. 네 줄을 병합할 거예요. 공급 받는 자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가로로 나오죠. 글자를 쓰면 자꾸 가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호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연락처라고 써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거. 요, 일 위에 보면 반삼각형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전체 선택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미리 해놓으세요. 가운데 맞춤을. 할 때마다 가운데 하면 귀찮으니까 전체를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가운데로 모든 글자가 들어가니까 보기가 좋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요? 아니. 그냥 가운데. 얘들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공급받는 자도 다 네 줄이니까 병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상호하고 상호도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상호도 두 칸. 병합을 하세요.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이 병합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맞추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상호를 쓴 밑에 사업장 주소인데 줄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요. 두 줄이잖아. 두 줄. 네. 두 줄 쓰는 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사업장이라고 썼잖아요. 네. Alt 엔터예요. 근데 Alt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키보드 아래줄에 Alt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 두 개가 있다고. 왼쪽에 왼쪽 거 누르셔야 돼. 알트 엔터. 자, 셀 하나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 첫 줄을 입력하고 왼쪽 알트, 왼쪽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고 두 번째 줄 내용을 입력한다. 자, 왼쪽 알트하고 오른쪽 알트하고 달라요. 오른쪽 알트는 한영키와 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밑에 연락처 밑에 합계 금액하고 Alt 엔터 치고 VAT 포함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급받는 자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공짜 쓰고 줄 바꾸고 급자 쓰고 일일이 줄 바꿀 거냐? 귀찮지. 네. 그래서 요거에 있어요. 요거. 여기 보세요. 여기다 클릭하고 요 위에 보시면 텍스트 줄 바꾸면 왼쪽에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얘를 세로 쓰기로 바꾸면 착 돼. 이렇게.
새로 쓰기로 하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세로 쓰기로 이렇게 쓰시면 탁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세 줄이 돼버렸어. 이때는 넓혀줘야 돼. 넓혀주고 이렇게 넓혀주고 여기는 세 줄을 여기 4, 5, 6, 7 네 줄을 블럭 잡은 상태에서 줄 높이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주면 줄높이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좀 모양 곱게 모양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가 두 칸으로 돼 있어요. 두 칸 사업 장소 두 칸이고 연락처도 두 칸이고 합계 금액도 두 칸으로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얘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얘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얘도 블럭 잡아서 병합하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끝에 우리 자동치우기라는 거 아시죠? 얘를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하면은요 똑같이 병합이 된 상태로 그렇게 똑같이 내려가요. 저 합계금액 VIP 저거 어떻게 쓴다고 하셨죠? Alt Enter. 합계금액을 입력하고 첫 줄을 입력하고 Alt Enter를 누르고 마저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합을 하고 공급자라고 쓰시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새로 쓰기로 바꾸시면 되지. 여기 너무 넓으니까 여기는 좁혀줘도 돼. 이렇게 여기는 좁혀줘도 돼요. 이렇게 이따가 여기 이제 상호명하고 쓰는 자리를 좀 넓힐 거 이건 알아서 이따 좀 조정해서 넓혀줄 거니까는 여기도 이제 병합이 되는 부분은 병합을 해주셔야 되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B의 두 번째 거래일자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하면 24번 줄까지가 여기까지 미리 블럭을 잡아놓고 줄이가 있잖아요. 줄 가로 세로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테두리선이. 여기 가가가 옆에 가서 요 가가가 옆에 가시면 테두리선이 있거든. 테두리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면 테두리선이 쫙 들어가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 이만큼은 병합을 하고 거래 명세서라고 쓰고 얘는 제목이니까 좀 크게 하자고. 크게 좀 하자고. 뭐 글꼴을 바꾸셔도 되는데 글꼴은 굳이 안 바꿔도 되고 좀 크게만 해주면 제목으로서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번호, 품목, 규격 이렇게 쓰는데 여기 두 개는 또 병합이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병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보면 이 거래 명사서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이걸 보고 그림 연습을 해봐야 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두 칸이 병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규격도 병합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를, 요 병합한 거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밑에도 다 똑같이 병합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거 자동체기 한 것처럼 이번엔 요거 하나 따로 요거 따로 하지 말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체기를 쭉 할 거야. 마지막 줄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면 각각 두 칸씩 병합이 쭉 돼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병합을 하고 여기다가 합계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그 색깔은 이런 색깔로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은 대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일 쓰시고 나서 쭉 자동체기 할 거예요. 23번째 줄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지. 요거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쫙 증가돼. 아니면 1 쓰고 2 쓰고 나서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채우기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만 쓰셔서 1만 쓰시고 나서 자동채우기 하고 나서 딱 놓으시면 똑같은 번호가 복제가 됐으니까 요거 옵션에 들어가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옵션? 옵션이 자, 날짜를 입력할 건데요. 날짜. 거래일자가 이제 만약에 오늘 날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228. 228이라고 써보세요. 228이라고 쓰면 연도가 없죠? 그럼 지금 연도가 들어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 연도가 들어가는데 화면에는 연도가 사라지고 몇 월 며칠만 나오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 날짜를 입력받은 날짜가 228이라고 썼더니 2월 28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2023년 2월 28일 괄호 열고 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어 해준단 말이야. 네. 그래야 보기가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2023년 2월 28일 괄호 열고 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려면 날짜에 관련된 서식을 변경해야 돼. 자, 서식 설정은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플러스 1이에요. 같이 한번 이렇게 왼손 가지고 여기 날짜 써 있는 데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요. 왼손 가지고 엄지손가락은 왼손 키보드 제일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손가락은 그 컨트롤 키 쭉 올라가면 숫자 1 있잖아요. Q 위에. 얘를 딱 눌러.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그러면 표시 형식 그룹, 맞춤 그룹, 글꼴 그룹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눌러보세요.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표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밑으로 이렇게 목록에 내려가시면 여기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 한자로 된 거 말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셨어요? 네. 그러면 형식이 위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중간에. 그리고 제일 위에 보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떴어요. 그렇죠?
요일이 없네. 요일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잘 보세요. 요 끝에다가 괄호 열고 AAA 괄호 닫고.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렇게 아까 요렇게 된 건 골랐죠. 그렇죠. 골랐잖아요. 요 뒤에다가 괄호 열고 A 세 개를 쓰고 괄호 닫으면 돼요. 요 A 세 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는 요일 코드예요. 금요일을 써도 AAA를 찍으면 돼요. 예. 그러면 상단에 복이라는 곳에 괄호 열고 화가 나오면 성공하신 거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이거 A를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것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요, A를 4개 쓰면은요, A를 4개 쓰면 화요일하고 떠요. 3개를 쓰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까지만 나오고, A를 4개 쓰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Y는 뭐 같아요? Y. 이어, 이어. 이어, 영어로 이어의 주임말이죠. M은 month, 월. D는 day. 이렇게 돼요. 근데 M이 두 개 들어갔죠, M이. M이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어요. D도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네 개가 있고,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도다라는 거, 이거는 월이다라는 거, 이거는 일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요일이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어라! 샵이나. 이 이유는 하나예요. 자릿수가 부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 말고 C하고 D 경계선, C하고 D 사이 경계선을 좀 넓혀보세요. C하고 D 경계선을 넓히다 보면 샵이 사라지고 요일이 딱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놓으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상호. 상호는 뭐라고 쓸까? 금천, 기계, 공업, 주식회사라고 써볼까, 이렇게? 구로구, 금천, 아, 금천구지, 여기가. 금천구, 독산동이라고만 써볼게요. 연락처는 02에 1234-5678 이렇게 쓰고, 아, 이건 공급받는 자지? 공급하는 자는 옆에 따로 써야 되겠지만은, 이건 나중에 쓰고.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 이건 뭐 아무 글자나 쓰셔도 되고. 자, 품목을 하나 팔 거야, 이제 우리가. 선반. 선반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해볼까? 책상이라고 써볼까? 책상. 4인용이라고 쓰자. 단가가 385,000원. 여기는 의자 1인용. 여기는 72,300원. 책상은 15세트, 의자는 60개. 자, 우리가 식당에 가서 10,000원 주고 밥을 먹었으면 부가세가 얼마고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당 그거 가서 명세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얼마고 부가세 얼마 찍혀 나오는데 우리가 만원 주고 밥을 먹었으면 여기서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요거에다가 0.9090909 이렇게 쓰면 이게 금액이야. 그리고 요 금액에서 10을 나눠주면 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10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하잖아요.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만원이 돼야 돼. 근데 뭐가 금액이 잘못됐다? 90원이 어디서 90원이 돌아다닌다? 90원이 자꾸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곱하기 는 이거 곱하기 0.1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답이 되네. 답이 돼. 두 개가 됐어.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요, 이제 이 책자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완성된 걸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완성된 파일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 110을 나누래. 세금은 요거에서 10%를 곱해주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는 요거 클릭 곱하기 요거 클릭 곱하기 110 110? 110%? 110? 110%였죠. 110% 다시 볼게요. 는 엑셀에서 는을 쓰면 명령이라고 그랬죠? 단가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별표. 원래는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표가 이 육각별표예요. 원래는 곱하기 표시가. 그런데 얘도 별표라고 했고 얘도 별표라니까 우리 책에는 보통 별표, 오각형 별표처럼 써 있거든요. 수량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수량을 곱하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110%. 110% 엔터를 터주면 금액이 나와. 저는 이상민은 눈 치고 단가 치고 별표 치고 아, 곱하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110%를,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를 헷갈리네. 나누기는요, 이렇게, 이렇게. 그 별표, 우리 숫자 키보드 오른쪽 위에 팔 위에 있어요. 슬래시. 대각선 긋는 거 있죠? 먼저 단가를 치고 나누기를 해야죠. 응? 단가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누기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단가 수량을 곱해서 0.90909를 곱해도 되고 단가와 수량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110%로 해도 돼요.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누기 110%. 110%니까 1.10인가? 1.1이네. 1.1. 퍼센트 기호. 그 다음에 세액은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0.1. 세액은 세금은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해야 되니까 0.1을 곱해도 되고 10%를 곱해도 돼요. 10%를 곱해도 돼요.
단가 나누기 수량이죠. 50% 단가 나누기 35만원인데? 맞나? 보이시는 게 뭐냐면 숫자를 읽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단가서부터 이렇게 여기 블럭 잡으시고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저 상단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표시 형식에 퍼센트에 쉼표 있거든요. 쉼표? 쉼표를 눌러주면 보기 좋게 이렇게 돼요. 마지막 밑에 세 칸도 똑같이 이렇게 쉼표를 해주세요. 쉼표? 쉼표.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이 쉼표를 안 해주면 자, 쉼표가 없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25만원인지 50만원, 5천원인지 잘 헷갈리거든. 근데 쉼표를 찍어주면 천 단위마다 콤마가 찍혀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도 1인용 나머지도 다 계산해 줘야죠. 이거요 다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이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자동차 여기를 훑어요. 밑으로 여기까지만 한 줄 빼고 밑에까지 이렇게 아직 여긴 계산이 입력이 된 게 없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착 계산이 된다고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오른쪽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이상하게 빼기로 나와있죠. 빼기는 0이란 뜻인데 여기다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계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합계를 계산해야죠. 여기도 수량의 합계, 공급가액의 합계, 세금의 합계를 밑에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밑에 합계가 들어갈 공간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우리 그때 수식에 가면 자동합계 계산하는 기능 배우셨잖아요. 이것만 눌러주면 알아서 밑에 계산이 쫙 들어가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를 눌러주면 제일 아래줄에 위에 것들의 합계가 자동으로 여기 탁 들어가요. 이렇게 그때 우리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자동합계를 누르자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자동채기 옆으로 쭉 훑어주자 이렇게 우리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블럭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제일 아래줄에는 이제 합계가 들어갈 공간까지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를 눌러주면은 알아서 자동합계가 착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이 합계 금액은 뭐죠? 여기는 공급가액과 세금을 더해준 거죠. 그렇죠?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는 요 밑에 있는 요거 클릭하고 더하기 요거 클릭 두 개를 더해주면 되거든. 두 개를 더해주고 엔터를 탁 치면 이게 금액이에요.
금천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1,011만 3천원어치 물건을 사겠다고 이제 거래 명세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제 화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쇄를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받는 자, 공급받는 사람한테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두 장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종이 한 장으로 딱 나오면 좋은데 안 그러면 보기가 싫어요. 자, 수량이라는 간격 칸이 얼마나 넓죠, 지금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나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을 주문할 수도 있나? 5,500개를 주문, 5,500개를 주문하거나 이러진 않겠지. 그럼 여기를 좀 좁혀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좁혀보시면 요 정도 충분히 될 것 같아. 1,000개를 주문한다 했을 때, 1,000개. 대략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품목하고 규격을 줄이려고 봤더니, 품목하고 규격을 줄이려고 보면은, 품목을 줄일 수는 있어요. 품목을 줄일 수 있어요. 규격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규격을 잘못 줄이면, 이 상호명이 안 보여. 이 상호명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F를 줄이자니, 공급자라는 글자가 안 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품목을 줄일 수밖에 없어. 품목을. 근데 품목을 잘못 줄이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거래일자, 거래일자 있잖아요. 여기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여기 D라는 칸을 줄이면 상호명이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서 뭐 1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 문제인데 종이 한 장에 맞춰볼게요. 파일. 상단 메뉴 가시면 파일이라고 왼쪽에 있잖아요. 파일. 파일. 인쇄. 오른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이렇게 대략 나오는데, 화면 밑에 보시면, 1/1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럼 한 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여백이 딱 맞아요? 그런데, 아래가 조금 많이 남는다. 아래가 많이 남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이 부분을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 있겠지? 네. 칸이 넘어가면 보기 싫어도 줄이 모자라거나 남는 거는 줄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자, 그럼 먼저 페이지 설정 한번 볼게요. 여기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가로용지로 인쇄할 게 아니라 우리 세로용지로 인쇄할 거죠? 네. 만약 가로로 인쇄한다 그러면 가로로 놓고 확인 누르면 가로 나와요. 근데 가로 나왔더니 높이는 맞았는데 너비가 어정쩡하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이럴 때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설정 다시 들어가셔서 가로로 놓고 페이지 설정 다시 들어가셔서 세로로 인쇄할지 가로 인쇄할지 여러분이 정하시는데 세로로 인쇄하면 너비가 딱 맞지만 높이가 안 맞고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가로로 바꿔주니까 높이는 맞았는데 너비가 오른쪽에 휑하니 나왔거든.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에 몰아서 인쇄하는 게 좋아요.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여백이라는 항목 찾아보세요. 여백. 페이지 여백이라고 상단에 있죠. 그렇죠. 여백 보시면 위쪽에 1.9cm예요. cm. 우리나라 MS 아래야 한글 있어. 한글 여기서는 밀리미터로 단위를 쓰는데 미국 MS에서 개발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MS 워드 같은 경우는 다 센티미터로 규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마시고 이것만 해보세요. 가로 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가로에다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 가운데 딱 들어가요. 가로를 안 해놓으면은 가로 가운데 맞춤 안 해놓으면은 왼쪽부터 인쇄가 돼서 오른쪽이 썰렁하거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로로 인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아래가 썰렁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여백에 가서 세로 가운데는 하지 마세요. 세로 가운데 하면은 여기가 남아, 너무 남아. 이건 보기 싫어. 그래서 여백에서 가로 가운데는 주로 많이 써요. 가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거를 인쇄를 했어요. 어제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인쇄할 때 그냥 원래 이 교재에서 샘플로 나와있던 파일을 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단 수량을 좀 넓힌다 그랬죠. 넓혀 있었잖아요. 수량이 이렇게 넓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좀 넓혀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넓혀 있었고 다 넓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쇄를 명령을 걸면 두 페이지로 인쇄가 돼. 두 페이지로 이렇게 돼.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 수량 있잖아요. 수량을 좀 넓혀보시고요. 수량을 넓혀보시고 D라는 칸 있잖아요. D라는 칸도 넓혀보시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넓혀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려고. 그래놓고 나서 파일에 가서 인쇄를 보면은 화면 밑에가 1/2라고 돼 있어요. 1/2라는 건 뭐냐면 두 장짜리인데 좀 첫 번째 장을 보는 거고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인쇄되는 거예요. 진짜 보기 싫어요. 이러면.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줄이는데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 줄이는데 줄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파일에 가서 인쇄를 보고 나서 나왔더니 여기가 이렇게 점선 같은 게 생겼어. 이렇게 점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라는 거, 여기까지 한 페이지고 점선 오른쪽은 다음 페이지 인쇄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수량을 제가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수필을 좁히면 여기 품목도 좀 좁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점선이 이제 밀려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줄일 공간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인쇄를 그대로 하면 두 장으로 인쇄하기에는 참 민감하거든. 이거 보기 싫거든. 그럴 때 요령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자동 맞춤. 자동 맞춤에 넣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종이 한 장으로 딱 인쇄가 돼요. 다시 페이지 설정에 가보시면 93%로 축소됐다고 나와. 100%로 늘리자니 글자가 커서 밀려나갔단 말이에요. 종이가. 근데 자동 맞춤을 해놓고 봤더니 93%로 줄었거든. 그럼 글자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종이 한 장에 인쇄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마음대로 내가 가로로 바꿔서 인쇄할 수는 없거든. 이런 거는 어디든지 가로로 인쇄한다 세로로 인쇄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가로 세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여기를 줄이거나 수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인쇄 명령을 걸어서 얘를 100%로 놓고 봤을 때 100%로 놓고 봤을 때도 걸리네. 여기가 좀 그렇죠.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A라는 선을 A라는 여백을 좀 바짝 줄여버리고 요 번호라는 글자가 있잖아. 번호라는 글자가 두 글자잖아. 여기는 공급받는 자는 한 글자씩 세로 쓰기인데 그럼 이 번호를 넘버라고 이렇게 써. 영어로 NO 이렇게 넘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말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쇄 명령을 걸으면 이제 한 장에 나와.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꼭 이걸 번호라고 우리말로 안 써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하다 보면 요령이 그때그때 생겨서. 근데 사실은 요령을 피우면 안 되지. 정석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의 너비 때문에 보기 싫게 나올 때가 있대.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요령을 쓸 수밖에 없지 뭐. 그 다음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빈 화면.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이런 거 있죠? 네. 그 더하기 누르면 빈 종이, 빈 화면이 하나 생기잖아요.
뭐를 해볼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해볼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양의 자료를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명단은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명의 자료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TV라 그래요. TV.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주 예전에 그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뜰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어달라 그러면 안에 그 창고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본 원본을 가져와. 그래서 그거를 복사기에다 복사를 해. 복사한 다음에 거기다 수입증지를 붙여.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서 얼마입니다 하고 돈을 받고 발급해줬다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본 적이 부산이었어요. 부산. 지금은 이제 서울로 옮겼는데 부산이 본적으로 돼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서 결혼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다 서울로 왔었는데 본적씩 바꾸는 거예요. 뭐 서류상으로 하면 바뀌는데 그러니까는 서류를 우리가 이제 서류 중에서 본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산에 가야 돼 아버지가. 부산에 가서 하루를 가서 아침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하루를 공치는 거죠. 그런 일이 불편하고 또 여러분이 저는 양천구 사람인데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천구를 갈 수가 없잖아 시간상. 여기 독산동 어디 동사무소 가면 발급받을 수 있어야면 좋잖아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산화 작업을 했단 말이야. 주민등록 등본을 다 전산화 컴퓨터로 입력을 한 거야. 그래야만이 그래 놓으니까 전산화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DB를 구축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서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규칙이 필요해. 어느 ABCD? 아, 거기에 ABCD 나온 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린터로 파일에 가서 인쇄명령을 걸면 분명히 ABCD 여기 없죠? 네. 1, 2, 3, 4 없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보고 입력하시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종이를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ABCD를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면요. 페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시트라는 데가 있어요. 시트. 아까 여백 옆에 시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행렬 머리글을 체크해요.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면 화면에 ABCD가 이렇게 보여요. 1, 2, 3, 4가 보이고. 작업하고 나서 인쇄할 때는 아직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쇄할 때. 어차피 여기서는 ABCD가 화면에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 ABCD를 보기 싫어. 화면상에서도 그러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머리글을 해제하면 ABCD가 안 보여요. 머리글. 그럼 A다 입력한 거지 B에다 입력한 거지 모르면 헷갈리지 머리글. 머리글은 보셔야 되고 인쇄할 때는 요 알맹이만 보인단 말이야. 인쇄하면. 근데 여기 ABCD 1, 2, 3, 4가 나와 있어야 보고 입력하잖아요. 그럼 인쇄 가서 페이 설정에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시트에 가시면 행렬 머리글이라고 있어요. 행렬 머리글. 행렬 머리글을 안 하면 내용만 보이고 행렬 머리글을 체크해 주시면
ABCD 줄번호가 같이 보인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인쇄, 이걸 이제 인쇄해서 가져온 거지. 예. 자, 메모를 좀 더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작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첫 번째 행위는 각 필드에 제목을 입력. 두 번째부터 실제 데이터를 입력. 하나의 행에 입력된 데이터를 레코드라고 한다. 레코드. 두 번째, 중간에 빈 행 또는 빈 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세 번째, 각 필드 항목에는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또한 병합된 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학년에 들어가서 학년에 들어가면 신상 기록 카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디 네이버나 이런 데 가입하면 이름, 아이디 뭐 이런 거 입력하죠. 그렇죠? 그거다 이제 회원명부라고 써볼 거예요, 제가. 신상 기록 카드라고 해볼까? 신상 기록 카드. 신상 기록 카드는 여기는 이제 학년, 반, 번호, 이름. 자, 보세요. 제목은 제외하고 첫 번째 줄 어떻게 했어요? 제목을 입력한다 그랬죠. 항목의 제목을.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렇게 입력하는 거지. 학년, 반, 번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학년, 반, 번호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하면 안 돼. 1학년, 1반, 1번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날짜처럼 나와. 안 돼. 그래서 학년 따로 1학년, 1반, 1번, 여기 홍길동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수학 점수 이렇게 쓰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이제 보호자 성명, 뭐 주소, 그 다음에 집전화, 그 다음에 휴대전화 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뭐 장래희망 엉망으로 쓰긴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을 쓴단 말이야. 항목을 첫 번째 줄에는 항목의 이름 필드 여기 필드라고 제가 썼는데 필드라는 거는 항목의 항목.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름 쓰는 날이 있었고 아이디 쓰는 날이 있고 비밀번호 두 번 쓰죠. 그렇죠? 정확히 썼는가? 전자우편 주소가 있는지. 옛날에는 뭐 주소도 물어보는데 지금은 주소 같은 거 안 물어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입력하는데, 자, 1학년 1반 1번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 줄에는 모르고 일쯤에 1학년 2반 여기 1학년 1반 2번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항목에는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돼. 여기는 숫자가 들어왔다, 여기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여기는 보호자 성명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예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보호자 성명을 쓰는 대신에 여기다 집전화번호를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시험을 안 봐서 국어 점수가 100점인지 50점인지 몰라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시험을 안 봤는데 결석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빵점이라고 쓰든지 뭔가를 써놔야 돼.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 없음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없음. 집전화 있을 거 아니야. 집전화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럼 없음이라고 쓰는 거지. 이거를 비워두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다 없다고 해서 비워두시면 안 된다고. 장래희망이 뭐냐 했더니 미정이래. 아직 정하지 못했대. 이럴 수 있겠지. 나는 교사가 장래희망이면 교사를 쓰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미정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를 빼놓으면 어떻게 돼? 빈칸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엑셀에서는 빈칸을 두면 참 애매해요. 작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으면은요. 만약에 여기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1쯤에 학생이 지금 1학년하고 2반인 것, 2번은 알겠는데 몇 반이에요? 하고 물어봐야 돼. 확인해야 돼. 얘가 3반입니다. 뭐 2반입니다. 1반입니다. 얘가 뭐 5학년인지 2학년인지 써야 돼.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학년, 여기 이름이 들어왔죠. 그럼 잘못 썼잖아. 그럼 1학년, 2반, 뭐 2번, 여기 1쯤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써놔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줄에는 항목의 이름을 쓰는 거야, 항목의 이름. 그 다음 줄에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줄 입력했죠, 두 줄. 홍길동 1쯤에 두 줄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수강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저는 권한 속에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담당 직원들은 우리 엑셀 과정을 몇 명이 수강 신청했는지 명부를 보면은 이렇게 목록으로 쫙 보인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서 작업을 해서 출석부를 만들 수도 있고 꾸미는 거지 이렇게.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접근 권한은 없어요. 여러분 연락처도 모르고 여러분 이름자만 아는 거지. 이걸 우리는 레코드라 그래, 레코드. 그럼 이런 레코드가 100만 개냐, 1억 개냐 이런 거지. 네이버의 회원이 몇 명일 것 같아, 네이버의 회원이?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는 뭐 5천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인구보다 더 많아, 회원이. 외국 사람도 회원 가입할 수 있고요. 네이버는 1인당 3개까지 가입해, 아이디를. 저도 아이디가 3개 있어요, 네이버에. 그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아이디를 1억 5천 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가 회원 가입을 아이디를 서로 다르게 해서 가입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네이버로 한번 가보면 네이버에 가서 회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확인 눌러서 아이디를 뭐로 쓸 거냐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누가 쓰고 있대.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못 쓰는 거고. 이거는 쓸 수가 있대,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전화번호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정민 씨는 현재 아이디가 3개가 있습니다. 추가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올 거야. 1인당 3개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제가 쓰려는 아이디로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 방법을 연습하려고 같이 회원 가입하다 보니까 두 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우기는 그렇고 탈퇴하기는 그렇고 계속 쓰는 거지. 어디는 회원이 뭐 5억 명이래, 5억 명.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데는 그렇게 돼요.
그런 양을, 그 많은 양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본사에 가면 컴퓨터가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많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네이버에 가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뭘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뭐 지도를 검색하겠다라고 해서 지도를 누르면 이 지도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전자옵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따로 있고, 카페를 관리해주는 컴퓨터가 다 따로 있어요. 하나의 컴퓨터로 다 못해. 예를 들어 내가 밥하고 있는데 찌개 끓이라 그러면 내가 찌개를 어떻게 같이 끓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지만 밥 해주고 찌개 해주는 사람이 각각 한 사람 있으면 편하게 했대. 그렇죠? 이걸 서버라 그래. 서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서버를 따로 설정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인감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하나의 컴퓨터 두 가지 안 해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입금하는 거, 출금하는 거 있죠? 그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대출 받으려면 대출하는 데 가서 컴퓨터를 따로 써야 돼. 은행에 있는 컴퓨터나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는요, 네이버나 이런 데 접속이 안 된대요. 공공기관용이기 때문에 공무만 쓰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를 못 써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내가 뭐를 확인한다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 쓰는 컴퓨터에 가서 로그인해 갖고 사용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서버가 가장 많은 회사가 구글이야. 구글은요 전 세계 데이터 서브 센터가 있어요. 아시아권역. 구글이 뭔지 아시죠? 구글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구글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 가서 이제 뭐를 보세요. 서비스가 이만큼 많아. 지도 서비스 따로 있고, 유튜브 서비스 따로 있고, 뉴스 서비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센터가 아시아 권역에 25만 대가 있대. 25만 대. 근데 컴퓨터 한 대가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 개인용 쓰는 컴퓨터하고 달라요. 서버들은요. 한 2-3천만 원씩 해. 한 대가. 천만 원짜리가 25만 대면 돈이 얼마야? 엄청나게 부자죠. 그렇죠? 빨리 돈 모아서 그거 사야지 우리가. 뭐 구글 살 일은 없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많은 양을 우리가 지금 입력하려면 너무 양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샘플 중에서 이거 있었어요. 엑셀 강좌 데이터 분석과 관리라는 파일이 있었어. 그 폴더에 가시면 데이터 분석과 관리라는 거 한번 찾아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얘가 열릴 거라. 이런 거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화면 밑에 보시면 틀 고정, 창 나누기, 정렬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밑에. 틀 고정해 보세요. 틀 고정. 틀 고정 갔어요? 양이 많죠? 이거 양 많은 것도 아니야. 이거 100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물건 파는 회사 같으면 1년 동안 거래한 내역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우리 쇼핑몰 들어가면 회사에서 하루에 100개만 팔아도 1년이면 36,500개야? 365일이니까 36,500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거니 받거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세요. 제가 이 얘를 마우스로 주룩주룩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위아래로 바뀌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무슨 칸이고 이건 무슨 칸이고 이건 무슨 칸이에요? 다시 올라가면 여기 보이네. 여기 고객번호 이게 보이잖아. 이게. 근데 화면을 내리면 얘가 올라가 버렸잖아. 이게 뭐였더라? 그럼 잠깐만, 아 전화번호였구나 하고 또 내려가서 이건 뭐였더라? 잠깐만 하고 또 아, 팩스번호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귀찮거든? 이게 옆으로 많으면 또 어떻게? 옆으로 또 가야 돼.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어느 회사 건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 마은성이라는 사람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마은성 아니다, 영업이과장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영업이과장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보기 하셨어요? 네. 여기 틀고정이라고 있어요. 틀고정. 틀고정을 누르세요. 그리고 첫 번째 틀고정을 누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가로, 세로가. 자, 보세요. 이제 제가 화면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 윗줄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고정된 거예요. 틀고정.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가면 담당자까지는 그대로 붙어 있잖아. 틀고정을 해제하면 옆으로 지나가면 화면이 다 넘어가 버려. 이게 어느 회사 건지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틀고정을 어디다 놓고 클릭해서 할 거냐 이거지. 틀고정을 해주면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다 이거지. 또 한 가지 봅시다. 틀고정 취소까지 하시고요. 이게 데이터가 한 10만 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만 개. 당연히 앞에 있는 거는 1월 달일 테고, 저 끝에 있는 거는 12월 달이겠지. 그렇지? 근데 1월 달하고 12월 달을 나눠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까? 자, 이게 책으로 돼 있으면 앞부분 보다가 뒷부분 이렇게 보면 수월한데, 화면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귀찮거든. 이 가운데를 자르면 어떨까? 잘라서 이 중간쯤에 넣으세요. 대략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나누기를 할 거예요. 보기 옆에 가면 나누기 있어요. 보기 메뉴에 나누기. 아까 틀고정 오른쪽에 나누기라고 있어요. 나누기를 딱 누르면 화면이 나눠지는데 보세요. 네 개로 나눠졌어.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나눠졌어요. 굵은 줄이 생기면서 나눠졌거든요. 이 굵은 줄 보이세요? 어딘지? 얘를 움직이면 나누기가 막 바뀌어. 나누기 위치가 바뀌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윗동네고요. 여기는 윗동네고, 밑에는 아랫동네를 볼 수가 있어. 그럼 1월달 데이터하고 12월 데이터를 위아래를 같이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누기를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밑에 정렬이라는 데를 가볼게요. 정렬. 정렬이라는 데를 가볼게요. 정렬이라는 데이터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공부하실 때는 얘가 15개가 아니라 15만 개다라고 생각하실 때, 15만 개.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다고 많은 양을 일일이 다 입력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금액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 있다. 여기 알파선 부역에 있는 175만원 제일 많아. 아니다. 여기 182만원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게 15개인데도 헷갈리는데, 이게 15,000개면 어떻게 될까? 정신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금액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저처럼 H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금액이란 글자를 클릭하거나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란 메뉴 가셔가지고 데이터, 여기 보면 정렬 및 필터에 보면 기억에서 히읗이라고 있어. 기억에서 히읗. 네. 이걸 누르면 숫자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뀌어요. 히읗에서 기억을 누르면 큰 게 위로 올라가고 작은 게 내려갑니다. 거래처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 차선 하게 되면 가나다 순서대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번호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면, 기억에서 히읗을 누르면 다시 1번서부터 순서대로 나오죠. 정렬은 뭐하는 기능이다? 순서의 크기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또 새 학교에 들어가고 새 학년에 들어가면 번호를 매겨야 돼, 번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번호 어떻게 매겼어요? 제일 치사한 게 1등이 1번이야. 꼴찌는 끝번호를 가는 거야. 어느 학교는요, 강감찬이 1번이고 홍길동이가 꼴찌야, 번호가. 가나다 선으로 번호를 매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남학교를 졸업했는데 남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복도에 다 집합시켜. 키 순서대로 서 그래. 그러면 키 작은 애가 야 네가 앞으로 가 넌 뒤로 가 하고 번호 쫙 키가 순서대로 됐잖아요. 그럼 뒤로 번호 그럼 1, 2, 3, 4 하고 번호 가잖아. 그게 자기 번호야. 그럼 한 명씩 들어오면서 저 이정민입니다. 저 65번입니다. 70번입니다 하고 번호를 매겼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끝번이었어요. 끝번. 전교에서 제일 컸는데 제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성장이 멈췄어. 고등학교 가니까 팍 커. 그 중에 한 친구는 유명한 가수의 남편이 됐어. 그 트로트 노래 잘 부른 여성 가수가 있었는데 오늘 동문회를 했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인이 돼. 근데 그 친구 키가 엄청 컸어요. 부러웠어. 180몇 이렇게 되는데 신기한 게 그것도 유전인가 봐. 아버지, 엄마하고 남동생, 형, 뭐 여동생이고 다 180대야 나 그 집은. 170이 없어. 저는 이제 요 상태로 그대로 성장이 굳어가지고 배만 나왔어, 배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가냐면은요. 부분합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부분합. 부분합? 밑에 부분합이라는 시트 있어요. 정렬 옆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름은 다 다른데 소속이 두 개죠. 본사가 어쩌고 영업소가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본사는 몇 명이고 영업소는 몇 명인지 부서 소속별로 인원수를 체크해 보고 싶기도 하고 본사가 영업을 잘하는지 영업소가 영업을 잘하는지 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 뭐 생각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사가 몇 명인지 영업소가 몇 명인지 세봐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5개가 아니라 15만 개라고 생각해 보자 이죠. 15만 개. 그럼 본사가 몇 개인지를 일일이 다 세봐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본사에다 클릭해 놓고요. 본사랑 여기 소속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을 합니다. 정렬. 그럼 본사끼리 모이고 영업소가 나중에 모이죠. 그렇죠. 가나다 순이니까 비읍이 먼저고 이응이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뭐로 할 거냐면요. 여기 갈 거예요. 데이터 오른쪽 메뉴 끝으로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부분합을 눌러서 이런 메뉴가 열렸어요. 부분합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룹별 계산. 부분적인 합계를 내는 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 그러니까 소속이 본사 영업소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몇 명이고 영업소가 몇 명이고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부분합인데 이때 그룹할 항목이 뭐였어요? 아까 소속별로 했죠. 소속. 이름이 아니라 소속으로 바꾸세요. 소속으로 바꿔보세요. 합계를 계산할 건지 합계. 개수를 계산해보자고. 개수. 총매출을 빼고 소속 위에 있는 이름을 선택할 거예요. 자, 밑에 총매출을 빼고요. 올라가면 소속 위에 이름이라고 있어요. 체크할 거예요. 그룹할 항목은 소속이고 함수는 개수를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총매출이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고 올라가서 이름에다 체크할 거예요. 이름에다. 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본사 5명, 영업소 8명, 전체 13명. 나오나요? 다시 부분합. 자,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 화면 밖에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화면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부분합을 다시 갈 거예요. 자, 이번에 소속은 그대로 두고요. 개수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할게요. 평균. 이름 빼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총매출 5가지를 체크하세요.
그럼 확인을 누를 거예요. 자, 소속 본사와 영업소 두 개 소속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분기별로 얼마나 매출을 잘했는지 평균을 계산할 거야. 합계를 계산하기 불편해. 왜? 본사는 5명, 영업소는 8명이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금액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합계를 계산하지 말고 평균을 계산할 거야. 평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거 보세요. 여기 왼쪽 여기. 1번, 2번, 3번 숫자 보이세요? 1번 눌러보세요. 전체 평균만 나오죠? 3번 눌러보세요. 3번. 개별적인 거 보이죠? 2번 눌러보세요. 그룹별로 딱 보이나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회사의 대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본사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4, 4분기는 약간 다르지만 1, 2, 3분기는 본사가 영업소보다 영업 실적이 높아. 총매출도 많이 차이나.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그리고 이걸 원래대로 돌리려면 다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돼요. 모두 제거 누르면 부분합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부분합에서 원래대로 가려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싹 돌아와요. 근데 얘가 단점이 뭐예요? 정렬을 했죠. 네. 원래 데이터는 이거 아니었잖아. 네. 어떻게 돌려? 못 돌려. 얘가 이름 선으로 돼 있었다면 이름에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을 하면 강감찬에서 홍길동까지 나오겠지만 원래 이 순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거든. 못 외웠으니까.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합이 나오면 제일 먼저 원래대로 돌아갈 고유 번호를 만들어 줘야 돼.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 밑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유 번호를 어떻게 만드나요, 선생님? 미리 작업을 하기 전에 고유 번호 자, 이제 피벗 테이블 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할 건데요.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정렬부터 했잖아요. 정렬.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합은 뭐냐면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룹을 지정해서 정렬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해줘야 돼요.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그룹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룹을 지정해서 아까 소속이 본사냐 영업소냐를 선택해서 정렬을 해주면 본사끼리 모이고 영업소끼리 모였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분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순서가 흩어진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 원래 데이터를 돌아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부분합이 좋은 게 뭐냐면 그룹별 계산이 참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가장 단점은 정렬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흩어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귀찮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정렬 작업 없이 그룹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엑셀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신경 쓸 일 없지. 엑셀을 막 괴롭히면 되니까. 요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주문 일자가 있죠, 일자. 담당자도 있어, 담당자가. 암흑에가 있는데, 자, 주문 일자를 7월 달 거는 7월 달끼리 모으고, 8월 달끼리 모으고, 9월 달끼리 모으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백화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텐데 자 사마콜라를 주문한 회사가 동남상사만 있지 않고 다른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고객별로 단가 수량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담당자별로 희은주 씨가 담당하는 거는 사마콜라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또 많거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다른 데가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한번 부분 그룹별 계산할 거냐 이거지. 이거는요 그대로 두고 정렬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삽입 데이터가 아니라 삽입이라는 메뉴가 옵니다.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얘를 클릭하시고 자 분명히 제가 이 밖에가 아니라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범위를 설정해 줘요. 자, 새 워크시트에다 한대요. 새 워크시트에다가 그냥 확인 누르세요. 빈종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 생겼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게 하나 생겼어요. 이런 게. 이런 게 하나 생겼어. 확인하셨어요? 네. 이런 게 생겼어, 이거. 자, 여기 보면 주문 일자 있죠? 주문 일자를 행에다 놓고 행 제품명을 여기 주문 일자를 끌어다가 행에다 놓으세요. 행에다 이렇게. 얘를 잘못 가져왔으면은요 신경 쓰지 마시고 밖에다 집어 던지면 다 사라져 이렇게 다 사라져. 그 다시 가져오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날짜니까 연 분기 날짜별로 이렇게 되기가 알아서 생겨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금액이라고 있어요. 금액. 수량하고 금액이 두 가지 보이죠? 네. 수량을 드래그해서 값. 금액을 드래그해서 수량 밑에 값에다 놔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결과가. 2009년도에 3, 4분기, 4, 4분기가 있고 2010년도에는 1, 2, 3, 4분기가 있고 2011년에는 1분기, 2분기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2009년도 7월 1일이니까 7월 1일은 3, 4분기죠. 2009년 3, 4분기잖아. 그렇지? 여기에 알아서 수량이 합계하고 금액이 합계가 자동으로 쫙 계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 됐던 건 손도 안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행에 있는 거 있죠? 연, 분기를 다 지우세요. 이거 지우세요. 이번에 뭘 가져올 거냐면 처리 담당자를 행에다 가져올 거예요. 그게 없어졌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끌집어 버리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제일 이게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끌어서 당겨 놓은 것뿐인데 여기 처리 담당이라는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이라는 데다 끌고 오시면 왼쪽에 담당자가 5명이 나타나, 5명이. 보셨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이만큼인데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몇 건이냐면 한 190건 정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이 담당자가 딱 5명밖에 없어. 5명의 담당자가 강동석이라는 담당자가 가장 많은 수량을 취급했네.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담당자 빼고요 뭐를 가져올까요? 고객을 행에다 놓고요 제품명을 열에 넣을 거예요, 열.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제품명하고 시그마 값이 위아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바꾸시면 돼요. 그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시그마 값이란 기호 있죠, 그거요. 얘를 고객 밑으로 끌고 와보세요, 고객 밑으로. 시그마 값이 어디에서? 여기. 열 밑에 있어요, 시그마 값이라고. 얘를 위아래 이렇게 당기면 위아래 바뀌는데 시그마 값을 고객 밑으로 당겨 오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ITM, TGIF, YH 무역 개성 트레이딩은 고객이에요. 고객 거래하는 고객이고요. 사마콜라 신성 시리얼서부터 현진 커피 밀크는 제품이에요. 제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정리가 안 됐는데요. 저도 안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원래 데이터는 여기 있었어요.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이 원래 데이터의 첫 번째가 7월 1일 현진 커피 밀크 해바라기 백화점이거든요. 얘를 수량을 12개가 아니라 많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넣어보면 금액이 바뀌고 수량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 어디였더라? 해바라기 백화점 현진 커피 밀크가 이건데, 이건데 이 데이터를 가보면 여기 변동이 없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에 120만 개를 썼거든. 여기는 706개밖에 안 나온다고. 피벗 테이블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면 피벗 테이블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위에 있어요. 분석에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꼭 눌러야 돼. 얘를 눌러주면, 얘를 눌러주면은요, 현진 커피 밀크가 바뀌었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원래 12개였잖아요. 12개.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분석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다시 바뀐다. 알겠지? 예.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변경이 된다. 이게 자격증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피벗 테이블에서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거지. 그럼 피벗 테이블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이거를 결과를 없애고 싶을 때는요. 없애고 싶을 때는 화면 밑에 보시면은요, 이 시트 1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했잖아요. 삽입. 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눌러주면 새 워크시트에서 하나 생성했잖아요. 그죠? 생성했더니 어떻게 됐다? 시트 1이 생긴 거거든.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돼. 삭제. 삭제하는 네, 오른쪽 버튼 눌러 삭제하면 영구 삭제가 떠요. 그렇죠? 이거는 원위치를 못해요. 필요하면 다시 피벗 테이블 하면 되니까.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피벗 테이블을 삽입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워크시트에서 넣겠다고 삽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하나 생성이 되는데 시트가 생겼잖아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주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피벗이라는 단어가요. 피벗. 피벗이 뭐냐면 이렇게 써요. 피벗. 여러분 혹시 책받침 돌리는 거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책받침 돌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기준 해갖고 양팔관계 좌우로 나란히 그럼 펼쳐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피벗이라 그래요. 가로로 돼 있던 애를 세로로 바꿀 수도 있고 세로를 가로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걸 피벗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엑셀이 데이터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대로 모아서 정리한 정돈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 수업 내용을 제 홈페이지 공부방에다가 이제 다시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3일차 거 여기 있어요. 계산 데이터 처리하는 거 있고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할 거예요. 저녁에. 그런데 만약에 내일 와서 보시면 금천50플러스 강좌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공부방 진화강좌를 꼭 오셔야 돼. 자, 공부방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공부방이 있고 공부방 2가 있는데 이건 지금 가는 거고 오른쪽 공부방 2는 진화강좌는 이제 종강을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일로 다 옮겨요 제가. 그럼 여기에 제가 예전에 엑셀 강의하는 거 있어요.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여기 있는 거는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서 같이 모아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